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루미마이크로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82800, 현재 시각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10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루미마이크로에 대한 영상을 일주일에 현재 2회에서 3회 정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매 전략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영상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좀 중첩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한 상승을 동반을 하면서 저점 대비 약한두배 가까운 강한 상승의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단기 급등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급등한 이유는 지난번 상한가 흐름에서 이 루미마이크로가 이니스트바이오 제약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한 지분 89.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인수 금액은 609억 원 정도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그래서 이 루미마이크로의 주주가 이제 비보존이라고 있는데요. 네, 비보존이 주주고, 그 비보존이 루미마이크로의 지금 주주로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신약 개발을 할 수는 신약 개발은 하고는 있지만 생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이니스트바이오 제약을 인수를 해서 비보존이 신약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니스트바이오 제약이 생산을 하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루미마이크로는 앞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돼서 비보존 헬스케어로 변경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니스트바이오를 인수한다는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 급등주라고 봐야 될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기 급등 이후에는 분명히 가격적인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겠죠.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23일부터 9월 23일부터 강한 이제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 23일 날 투신 쪽에서 냄새를 맡고 한 20만 주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6만 4천 주가 다음 날또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이고요. 반대로 그 다음 날이었죠. 9월 25일 날 저렇게 22%의 급락이 나오는데도 무슨 똥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루미마이크로의 투신은 버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다음날 더 매수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29일, 10월 5일, 10월 6일 해서 추석을 전후로 일부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다시 또한 17만 주 정도의 매수를 해서 10월 12일 날 27만 주 정도의 물량을 또 청산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나타냈던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투신의 물량이 한 20만 주좀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도 제가 이 루미마이크로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종목이 현재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급등으로 가는 종목은 크게 두 가지로 대응을 하는데요. 하나는 5일선, 하나는 이제 수급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건데, 5일선을 대응할 때는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종가상으로 이탈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또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하면 그때는 부분적으로나마 뭐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이 종목에 이제 투신의 수급이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 장 중에 뭐 거의 9%인가요? 거의 뭐한9.6% 정도, 10%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였어요. 근데 이 상승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어디선가에 매물이 막 터져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바짝 올려놓고 다시 또 내려꼽는 이런 음봉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또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흐름에서 그 투신이 아직까지 집계는 안 되고 있는데, 한 20만 주좀 넘는 물량을 여기다 갖다 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만 주 넘는 물량을 지금 분봉상 올리면서 곧바로 다음에 이제 매물이 터져 나오는 거 봐서 누가 이제 물량을 부은 건데,
원래 떨어질 때 거래량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누가 이제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아마 이제 투신 쪽에서 팔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급적으로 어제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제가 어제 드린 말씀 중에 수급적으로는 다시금 이제 매수가 또 단기적인 수급이 또 들어오고 쉬어가면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또 매수의 거래량이 또 들어오고 괜찮았는데 오늘 이 흐름으로 보면 수급적으로 어디서 물량이 대규모로 또 터져나오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또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은 했지만 수급적으로는 다소 어디서 물량이 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주가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고요. 루미 마이크로는 그럼에도 이제 뭐 밑에서부터 뭐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뭐 투자를 해서 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단가를 좀 낮게 형성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뭐 5일선이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또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수급적으로는 다소 어디선가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경계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급적으로는 좀 경계를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대응은 5일선 이탈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종목이 사실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자리가 좀 어중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지금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려가고 있어요. 그려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든 뭐 아니면은 이전에 제가 여기서부터 터졌을 때니까 여기서부터 그거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점이 이 추세 때 하단 정도에서는 뭐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추세 때이 상단 구간에서는 부분적으로라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수익 실현이나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넘어간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이 안에서는 뭔가 매수보다는 이익 실현 타이밍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10%가 올라오면서 또이 상단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런 상승 추세도 견조한 모습인데 일단 오늘 매물이 장중에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서 종가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루미마이크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내용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시 30분부터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등락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요.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오리엔트 바 현재가 17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80원, 손절가 163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뭐 이외에도 아진산업 현재가 36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750원, 손절가 347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해서 한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반대로 손절하게 되면 손절했다라고 해서의 댓글 리딩을 장중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